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처음에 라울의 법칙과 헨리의 법칙을 공부하실 때도 선생님이 저랑 똑같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중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랑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죠?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굳이 다른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이퀘이션을 풀어보죠. 알겠죠? 자, 풀어볼게요. 일단 델타 G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델타 G. 자, 델타 G.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델타 G가 뭐라고 했죠? 델타 G는 이렇게 써드리지 않았나요?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델타 G가 뭐죠? 우리가? 우리 델타 G를 풀지 않았었나요? 델타 G? 델타 G가 뭐죠? VDP 마이너스 SDT 라고 했죠? 언제? 지난 시간까지. 그죠?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가정이 뭐죠? PT는 컨스턴트다. 그죠?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가정이 뭐죠? 퓨어 머티리얼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 다 합쳐야겠네요. 그죠? 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델타 G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것도 컨스턴트야. 다 컨스턴트야. 어? 그죠? 얘랑 컨스턴트야. 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그때? 그냥? 그러면 얘만 남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랑 얘만 남으니까 얘는 얘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사실 다른 에너제틱 프로퍼티에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른 에너제틱 프로퍼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죠. 한번 볼게요. 자, 델타 G는 이렇게 생겼어. 그죠? 델타 G는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내부 에너지 U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어? U는 너무 뭐니까 델타 G니까 H에 대해 생각해볼게요. H. 자, H다. H는 뭐죠? 플러스 ST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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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는 이건데 H는 또 뭐죠?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U는 G 플러스 ST 마이너스 PV네요. 그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이거 맨날 하던 거죠. du는 dg에 플러스 sdt 플러스 tds 마이너스 pdv 마이너스 vdp 여서 이거 여서 델타 g가 이거니까 어? vdp 지워지고 그죠? sdt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얘 요만큼 지워지죠. 얘 지우잖아요. 얘 지우죠. 여기 델타 G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남는 게 뭐죠? DU라는 건
TDS-PDV 이렇게 했었죠 우리. 여기에 뭐가 붙는다? 어? 이건 우리가 원래 알던 식이잖아요. 그죠? 알던 이퀘이션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붙어? 여기에도 똑같이 요게 붙는다. 그죠? 그죠? 이퀘이션 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건,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건 우리가 델타 G에 따라 끌어오긴 했는데, 케미컬 포텐셜은 내부 에너지랑도 관계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엔탈피랑도 관계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뭐냐? 그거 뭐지? A? 헤르몰츠 연식이랑도 관계가 있고, 그죠? 그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얘는. 그럼 얘도 똑같지. 얘도 똑같은데 이때는 뭐랑 뭐가 고정이야? SV 다른 몰, 다른 농도. 응? 그게 고정이면 DU에 DNA에 SV 그리고 다른 애를 고정하면 이게 뭐다? 이것도 케미컬 포텐셜이다. 그죠? 그럼 케미컬 포텐셜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 어떤 AL의 케미컬 포텐셜은 당연하게도 DG를 DNA로 나눈 거고, 어? 그리고 이때는 PT가 고정이고, 다른 애들이 고정이야. 이게 케미컬 포텐셜이야. 이게 케미컬 포텐셜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뽑아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똑같아. 뭐랑? 다른 에너지를 나누는 거랑 똑같아. 언제? 얘네가 고정일 때. 얘는 뭐야? S랑 V가 고정이고 당연히 다른 애들은 고정이고.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누구랑 똑같아? 그리고 또 만약에 H다. 그러면 뭐랑 고정해야 돼요? 여기서 S랑 T가 고정이라고? 왜 S랑 T가 고정이야? V랑 T가 고정해야 되죠? 그죠? 그죠? V랑 T가 고정이고 M' 이거 고정이고 그죠? 그죠? 얘는 잘못 썼잖아. S랑 V가 고정이죠. 그죠? H니까 이게 DU일 때 DU의 미분선은 DS, DV죠. 그죠? 그죠? DS가 걸리는 경우는 Q 때문에 걸리는 거고 그죠? DV가 걸리는 경우는 PV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익스펜션 목 때문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뭐죠? U 플러스 PV죠. 익스펜션 목이 빠지는 거예요. 얘는 익스펜전 웍이 빠지니까 여기서 익스펜전 웍을 걸렸던 V가 빠지고 P가 살아서 뭐야 여기 부렸어 P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죠? 얘는 아씨 헷갈려 G가 H 플러스 ST 얘가 H 플러스 ST 얘가 U 플러스 ST 이걸 이렇게 써서 헷갈리는 이렇게 쓰지 마 U D N A 얘가 SV, M'. 여기가 D, A, NA. 얘가 VT. 그죠? M'. 그리고 얘가 P, S, M'. 그죠? 이렇게 되죠? 얘 SV고, 얘가 여기서 PV를 더하는 거니까 V가 P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ST를 더하는 거니까 ST로 바뀌고, 그죠? 얘는 여기서 ST로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 헷갈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시험을 볼 때 그때 이런 게 헷갈리면 조금의 감점은 있겠지만 그게 사는 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얘네가 다
케미컬 포텐셜이다.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건 결국에 에너지 밸류를, 어떤 에너지 밸류든 간에 이 에너지 밸류를 몰수로 나눠준 걸 의미한다. 몰수로 나눠준 걸 의미하는데 언제? 얘네가 컨스턴트 포인트를 만들 때 어떠한 스페시픽한 환경 속에서, 환경 조건 속에서 에너지를 몰수로 나누면 그게 다 케미컬 포텐셜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프레셔와 템퍼러처가 고정의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어떤 여기서부터 가정을 둬서 땡겨온 이퀘이션이 있어요. 그죠? 아까 볼륨 할 때 가정을 둬서 땡겨온 이퀘이션인데 여기서부터 땡겨온 이퀘이션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죠? 이 이퀘이션 가져왔어요. 그죠? 그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고 했어요. 그죠? 그죠? 그러나요? DG는 이렇게 표현되고 언제? PT가 일정할 때. 근데 G는 이렇고 언제? PT가 일정할 때 라고 아까 했잖아요. 처음에 물론 볼륨으로 했지만 에너지틱한 그 스테이트 펑션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안 똑같지? 어떻게 똑같아? 그럼 이거 계산, 이거 뭐야?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여기서부터 DG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이분소, 이 미분소를 꺼내오면, 미분소를 꺼내오면 어떻게 되지? 이거?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죠? 얘를 표현하면, 얘를 일반회로 생각해서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죠?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쓰냐 이거지. 왜? 왜 이렇게 쓰는지는 우리가 했죠? 사실,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야. 그죠?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 근데 얘를 가정을 둬서 이렇게 끌어왔어. 그죠? 그래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얘를 풀면 이거거든.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을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그죠?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얘가 여기 있고, 그죠? 얘가 여기 있죠? 얘네 둘, 그죠? 그죠? 그 얘네 둘만 더하면 사실 얘예요. 그죠? 얘네 둘만 더하면 얘예요. 그 무슨 의미야? 얘랑 얘를 더하면 뭐라는 거죠? 그죠? 얘네 둘을 더하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A, D, A, 플러스 B, D, U, B는 0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얘는 마이너스 mb d mu b와 같고, 그죠? 이거는 다시 쓰면 이와 같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다시 아까 그 그래프 생각해 볼까요? 뭔가 느낌이 몇 번 지웠다 다시 할 것 같은데. 자, 카에 A가 있다 라고 할 때 이쪽이 기프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기프 에너지. 그러면 어떤 머티리얼이 있고 A가 몰라 기프 에너지, A 컴포넌트에 몰라 기프 에너지.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러면 요 기울기,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뭐예요? 여기 여기.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그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죠? 0, 1. 1 나누기 케미컬 포텐셜. 케미컬 포텐셜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의 기울기가 사실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그죠? 여기서의 케미컬 포텐셜은 요게 기울기. 여기서의 케미컬 포텐셜은 요게 기울기. 그죠? 퓨어트리얼 때 케미컬 포텐셜은 여기 기울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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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를 살펴보면,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죠? 얘네 둘의 비율과 관계가 있다. 라는 거죠. 케미컬 포텐셜, 믹스처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믹스처를 만들었을 때, 케미컬 포텐셜은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지금. 그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케미컬 포텐셜은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어떻게? A란 A의 케미컬 포텐셜 보면, 이거는 B와 A의 조성, B에 따라서 얘의 변화율이 결정돼요. 그죠? 그죠? A가 많아. 그럼 어떻게 돼? A가 많아. A가 많으면 어떻게 돼? A가 많다는 건 당연히 B가 적다는 거죠. 그죠? A가 많고 B가 적어. 그러면, B의 케미컬 포텐셜 변화보다 A의 케미컬 포텐셜 변화가 어떻다? 훨씬 작다. 그죠? 얘가 엄청 도미넌트이 많아. 그러면 뭐야? 이거 거의 0이지 않아? 그 0이잖아요.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 변화가 어떻다? 없다. 그죠? 이거 조성 아닌가요? 어? 조성이죠? 그죠? A가 도미넌트이 많은 상황에서 다일루트 솔루션에서 A가 솔벤트라면, 같은 말이죠. 그죠? 다일루트 솔루션에서 A가 솔벤트라면,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다? A의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는 없다. 그죠? 근데 반면에 B는 다일루트 솔루션에서 A가 솔벤트라면 B는 뭐예요? 그치, 솔루트죠. 그죠? 엄청 조금 들어가 있는 애잖아요. 엄청 조금 들어가 있네. 그게 뭐죠? B는? B는 들어갔을 때 주변에 누구밖에 없다? A밖에 없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B의 케미컬 포텐셜은 A에 비해서 엄청나게 변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퀘션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진 아직 몰라요. 그죠? 얘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면 믹싱 되는 게 조금 더 쉬워지겠지. 그죠? 그죠? 믹싱 되는 게 조금 더 쉬워지겠지. 얘가 위로 올라간다면 믹싱 되는 게 조금 더 어렵겠지. 그죠?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믹싱 되는 게 조금 더 쉬워진다. 그 말은 무슨 의미죠? 믹싱 때문에 발열 반응이 생긴다. 그죠? 믹싱 때문에 발열 반응이 생긴다. 라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간다는 건 믹싱 될 때 믹싱 되는 게 조금 더 어렵다. 그 말은 믹싱 때문에 흡열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쪽은 여기를 따른다. 이쪽은 여기를 많이 벗어난다. 그거잖아요. 이쪽에 있을 때는 내가 다일루트 솔루션에서 솔벤트일 때고 이쪽에 있다는 건 내가 다일루트 솔루션에서 솔루트일 때니까 솔루트일 땐 엄청 변하고 내가 솔벤트일 땐 별로 안 변해. 그죠? 비컴포넌트가 있다. 찍. 아유, 여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비컴포넌트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리얼 스테이트 팀. 이거는 아이디얼 스테이트를 우리가 생각한 거고. 그죠? 리얼 스테이트에서는 어떻게 돼? 이쪽은 유사하겠지. 이쪽처럼. 여기서는 많은 변화가 있겠지. 그죠? 왜? 왜? 얘 때문에. 그죠? 얘 때문에. 이 퀘션에 따르면 A의 케미컬 포텐셜도 변하고 B의 케미컬 포텐셜도 변하는데, 그죠? A의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와 B의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는 서로 관계가 있어. 서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얘의 조성비에 따라 달라. 그지? 그죠? 이때는 B는 엄청 많고 A는 엄청 적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B의 변화는 엄청 작은데, 그죠? 약간 시소 같은 거죠, 시소. 어? 어? B가 많으니까 B는 영향을 별로 덜 받고, A가 많으니까, 아, A는 적으니까 A는 B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많이 달라진다. 본인의 아이디어란 그러한 스테이트에서 많이 달라진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변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변하고, 그죠? 합쳐보면, 얘네들을 합치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토탈 깁스 에너지 변화잖아요. 그죠? 토탈 깁스 에너지 변화가 뭐 어떻게든 나타날 거야. 그죠? 뭐 이렇게 나타나진 않겠죠? 이렇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리얼 스테이트고, 이게 까만색의 아이디얼 스테이트고, 그죠? 그죠? 아까 말했어요. 그죠? 이거를 정성적으로 얘기했죠. 아까 정성적으로 말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theoretical하게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아이디얼, 요거 아이디얼 밸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이디얼은 언제예요? 아이디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건강에 제일 효율적입니다. 아, 다시 했니?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근데?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근데? 아, 그쵸. 아이디어라는 게 뭐죠? 아이디어라는 거? 언제 아이디어라죠? 조성이 변화가 없을 때. 퓨어할 때. 기체일 때. 반응이 아예 없을 때.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 좋은 말씀이신데, 액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액체요. 어? 그죠? 퓨어 머티리얼 아니에요. 믹스처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이거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이거 다 믹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 아이디어라는 상황은 언제일까? 반응은 하지 당연히. 액체인데 액체가 반응을 안 하면 기체가 돼야지. 그죠? 서로 인터랙션 없으면 기체가 돼야지. 그럼 무슨 상황일까? 이 아이디어라는 건 A와 B의 반응은 없고 A와 B의 반응은 없고 A는 A끼리 B는 B끼리 반응을 해서 섞여 있다. 믹스처가 안 되지. 페이지가 세퍼레이션 되지. 아까 뭐라고 썼죠? A는 A끼리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 B는 B끼리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퓨어 스테이트인데, 그죠? 퓨어하게 페이지가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얘네가 믹스처가 되면 어떻게 된다? A와 B의 인터랙션이 만들어지고 얘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진다. 이때 포텐셜 에너지와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진다 라고 했어요. 아이디어라는 상태는 뭐예요? 믹스처에서 그죠? 요 인터랙션 에너지, 요 인터랙션 에너지가 다 같을 때, 다 같으면 아이디얼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아이디얼 케이스는 거의 찾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 이게 아이디얼 솔루션이요. 그죠? 아이디얼 솔루션의, 아이디얼 게스의 개념은 우리가 아이디얼 게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어떤 거죠? 아이디얼 게스의 가정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포텐셜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이디얼 게스의 가정이요. 아이디얼 솔루션의 가정은 뭐죠? 그죠? 모든 인터랙션이 다 똑같다. 이게 아이디얼 솔루션의 가정이요. 그죠? 다일루 솔루션의 가정은? 이쪽은 아이디얼하다. 이쪽은 아이디얼하다. 가 가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성적인 그래프들이 실제로 이게 정성적인 그래프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퀘이션을 통해서 끌어올 수 있는 언제나 끌어올 수 있는 그래프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수업에서 사실 진짜 얘기해야 될 거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죠. 그게 뭐냐? 믹스처의 에너지입니다. 믹스처 에너지. 믹스처 에너지. 자. 이게 뭐냐? 깁스 프리 에너지가 믹스처가 됐을 때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겠죠?
중요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일단 저희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반을 딱 쪼갰어요. 어떤 볼륨에. 어떤 볼륨에 반을 쪼개고, 여기다가는 A라는 매터를 넣었고, 여기다가는 B라는 매터를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네는, 얘네의 pressure와 temperature constant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믹싱 되는 상태 안 되는 상태예요? 믹싱 안 돼 있죠, 지금? 페이즈가 separation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죠? 이 상황에서 제가 여기 가둬놓은 거를, 요거를 싹 들어서 없애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섞이겠죠. 그죠? 서로 섞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와 이게 나눠져 있지 않을 때, 얘가 풀리 섞였을 때, 요때 에너지와 요때 에너지의 차이를 구하면 델타 믹스 깁스 프리 에너지 나오겠죠. 그죠? 그럼 구해볼게요. 구해봅시다. 함께. 자, 요 퓨어 마테리얼이죠. 퓨어 마테리얼. 그죠? 퓨어 마테리얼이니까, 퓨어한 상태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퓨어한 상태에서. 자, 퓨어한 상태는 이렇게 쓰기로 했죠. 별표로. 그죠? 그죠? 이 퓨어한 상태인데, 얘는 뭐다? 두번 시간 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그죠? 요거예요. 요거. 그죠? 자. 그죠? 얘는? 얘는 당연히? 요걸 거예요. 그죠? 그죠? 요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요때는 어떻게 되죠? 얘랑 얘 더하면, 그죠? 그죠? 당연히 얘때 얘 더하면 이거잖아요. Total Gibbs Free Energy라는 건, 어? Total Gibbs Free Energy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어디 갔냐? 얘한테 얘 곱하고 쟤한테 얘 곱해서 더하면 이게 이니셜 기프 프레너지 되겠죠. 그죠? 이게 이니셜 기프 프레너지 될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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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믹스처가 됐어. 믹스처가 된 다음에 이 컴포넌트들의 기 컴포넌트들의 케미컬 포텐셜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아? 믹스처가 됐어도 이 이퀘이션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퀘이션 뭐 달라질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달라질 게 없다 라고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가 1바죠. 그죠? P0 1바죠. 그냥 1이니까 그냥 날릴게요. 날릴 수 있겠죠? 그죠? 여기 프레셔 값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날려도 되겠죠? 얘는 이제 디멘저만 빠졌네요. 그죠? 디멘저만 빠졌어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날려보겠습니다. 날리고 그 다음에 믹스처가 됐을 때의 케미컬 포텐셜을 구해볼게요. 믹스처가 됐을 때, 제이 이거는 똑같죠? 다 똑같아요. 사실 어려운 계산이 없죠,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이 P가 바뀌어야 돼. 뭘로 바뀌어야 돼요? 파셜 프레셔 바뀌어야죠. 그죠? 왜? 아, 오늘 굉장히 많이 끊기네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아무도 대답 없네. 자, 여기서 시작해보죠. 여기까지 썼지? 그죠? 여기 파셜 프레셔가 들어가야 돼. 왜 파셜 프레셔가 들어가죠? 얘가 섞였잖아. 그죠? 얘가 원래는 볼륨을 요만큼만 가지고 있죠? 그죠? 이 머트리얼이 볼륨을 요만큼만 가지고 있을 때 프레셔가, 컨센트 프레셔로 P가 나타났는데, 그죠? 근데 얘의 볼륨이 이만큼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큼에 대한, 얘가 이만큼에 대한 프레셔는 안 변했겠지. 안 변했겠죠. 안 변했는데 얘의 볼륨이 이만큼 늘었으니까 얘가
이때는 풀 프레셔가 나오지만 토탈 프레셔가 같겠지만 이때는 믹셔가 되면서 볼륨이 늘었으니까 파셔 프레셔가 되겠죠. 볼륨 프레셔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파셔 프레셔가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당연히 얘는 파셔 프레셔 되겠죠. 그죠? 그렇지요? 그죠? 근데 그럼 G 파이널은 뭐죠? G 파이널? G 파이널은 다른 건 다 똑같죠? 그죠? 몰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케미컬 포텐셜이 퓨어 머티리얼일 때 케미컬 포텐셜에서 믹스처일 때 케미컬 포텐셜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믹스처일 때 토탈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토탈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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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볼게요. 여기서 이걸 몰라가 아니구나. 양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 카이에이가 되면 몰라죠. 그죠? 어쨌든 여기서 이걸 빼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빼면은 바로 믹스처를 만들 때 깁스 에너지 변화인데 이거는 여기서 빼니까 여기서 그걸 빼면 되죠. 여기서 이걸. 그죠? 그러면 얘랑 얘는 지워지죠. 얘랑 얘는 지워져요. 그죠? 얘랑 얘도 지워져요. 그죠? 그러면 얘 빼기 얘만 하면 돼요. 그죠? 그죠? 얘 빼기 얘만 하는데 여기는 NA RT에 N PA T 라고 쓸 수 있나요? 그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NB RT에 NP B P 라고 쓸 수 있나요? 그죠? 다시 쟤를 가져오면 델타 G는 저기에 NA, NB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NA라는 건 결국에는 N이라는 몰레큘, 몰수가 있을, 토탈 몰수가 있을 때 거기에 조성. 그죠? 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고 와서 쓰면 제가 이건데 지금 가스죠? 그죠? 어? 그죠? 그죠? 뭐 가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믹스처죠? 그죠? 가스 믹스처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가스 믹스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얘를 가져온 얘가 가스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얘는 뭐죠? 이거 조성이잖아요. 그죠? 이거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더하기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했으면 NRT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바이너리 컴포넌트 아니고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멀티플 컴포넌트가 다 들어있다면 이렇게 해서 충분하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도 충분할 거예요. 그죠? 그죠? 요게 깁스 프리 에너지다. 믹스처를 만들 때의 깁스 프리 에너지다. 그죠? 자, 여러분. 요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숫자죠? 0부터 1까지죠? 이거? 그죠? 요거는? 0부터 1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이거? 그죠?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이게 다 음수잖아요. 믹스처가 되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음수로 변한다.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섞인다.
맞죠? 어? 무조건 섞인다. 그래서 guess는 무조건 섞인다. 그죠? 그죠? guess 중에 interaction 때문에 안 섞이는 애들은 없어요. 무조건 섞여. 이 이유 때문에. 그죠? 자,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게 델타G예요. 그죠? 어? 델타G요. 그러면 우리 이런 이퀘이션 알지 않나요? 델타G를 T로 미분하면 뭐가 되죠? 엔트로피. 무슨 엔트로피?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 얘한테 마이너스 붙이고 T로 미분하면 되겠네. 얘 T로 미분하면 뭐가 돼요? 믹처가 될 때 엔트로피의 변화는, 그죠? 믹처가 될 때 엔트로피의 변화는 얘를 마이너스 T로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로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NR 이거네요. 그죠? 그죠?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깁스프리 에너지, 당연히 이거 깁스프리 에너지랑 엔트로피랑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사실. 그죠?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엔트로피 변화가 이렇게 생기고 얘는 음수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엔트로피컬리 양수 바뀐다. 왜? 섞이면 자유도가 높아지니까. 그죠? 섞이면 무조건 자유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죠? 그죠? 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쥐는 뭐죠?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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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얘는 델타 G 플러스 T D S잖아요. 그죠? 이게 S잖아요. 이게 델타 G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다 T 곱하고, 여기다 T 곱하고, 얘랑 더하면 뭐예요? 얘 T 곱하고, 얘랑 더하면? 몇이에요, 이거? 몇이죠? 빵.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반응은 엔탈피가 떨어진 반응이 엔트로피가 떨어지는 반응이야. 이 반응은 왜 생겨? 그죠? 이 반응은 엔탈피가 떨어져 생기는 반응이 아니고 엔트로피가 올라가서 생기는 반응이요. 그죠? 그죠? 자, 엔탈피가 지금 0이요. 엔탈피가 0이라는 건 뭐죠? 지금 프레셔가 컨스턴트죠. 그죠? 그러면 Q 값은 몇이요? Q 값은 지금 엔탈피가 0이야. 엔탈피가 0이고 프레셔가 컨스턴트야. Q는 몇이요? 몇이야? Q0입니다. Q0이죠. 0이라며. 0이라며 대답을 못해. 어? Q0이죠. 0이죠. 그죠? 그죠? Q가 0이야. 그죠? 그러면, 그러면 서라운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변해요? 서라운드의 엔트로피는 몇이요? 서라운드의 엔트로피 변화 0이죠. 그죠? 델타 Q 퍼 T잖아. 서라운드의 엔트로피 변화가. 내부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Q 리버서블 퍼 T고. 그죠? 지금 델타 Q는 이거잖아요. 어? 그죠? 델타 Q가 이거니까 서라운드의 엔트로피 변화는 0이요. 근데 얘는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요?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가 이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요?
믹싱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믹싱이라는 건? 믹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외부와 열을 받아들이거나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열을 받거나 들어오지 않잖아, 지금.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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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어나, 자발적으로. 왜? 뭐 때문에? 외부와의 열출입은 없기 때문에 얘가 유니버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유니버스의 엔트로피는 변하지 않아. 그죠?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이만큼의 엔트로피 변화가 있단 말이야. 왜? 믹싱에 따라서 자유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을 봤을 때 이 시스템이 똑같은 벌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니까. 얼만큼? 이만큼. LN 이만큼. KLN 이만큼. 그죠? 그죠? 그래서 토탈 엔트로피 값은 이만큼 변한다. 외부는 안 바뀌니까. 내부적으로 저만큼 바뀌고 토탈 엔트로피 값은 이만큼 변한다. 깁스 브랜드가 결국에 의미하는 바가 토탈 엔트로피잖아. 그죠? 그죠? 요렇게 바뀐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그 이건 어떻게 되죠? 볼륨 변화? 델타 G 프레셔로 얘는 뭐죠? 델타 G를 템퍼러처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S야. G를 프레셔로 미분하면 뭐야? 이유가 뭐야? DG는 뭐야? DG는 어? PDV 마이너스 S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정하고 얘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S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를 고정하고 얘로 미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어? 이게 아니잖아. VDP잖아. 그죠? 프레셔 나는 뭐가 돼야 돼? 볼륨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뭐야 그러면? 볼륨이잖아요. 볼륨. 그죠? 그럼 믹싱을 했을 때 볼륨 변화는 어떻게 돼? 필요 나눠야 되잖아. 얘를 템퍼레이션 컨스턴트야? 얘를 피로 나눠? 피로 나눠 몇이야? 이거 피로 미분하면 몇이에요? 이거 피로 미분하면 피 없잖아. 여기 피 없잖아. 0이잖아요. 얘는 뭐야? 0. 두 개의 기체를 놔뒀어. 섞여. 그럼 얘가 따로 있을 때보다 볼륨이 늘어나거나 줄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족할 수가 없지. 그죠? 그죠? PV는 NRT잖아요. 그죠? 그죠? NA 플러스 MB가 토탈 N이 되려면 VA 플러스 VB도 토탈 V가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토탈 V는 어떻게든 바뀌지 않아요. 그죠? 얘가 따로 있던, 섞이던, 토탈 V가 바뀌면 안 되지. 그죠? 만약, 아이디얼 게스에 가성을 따라간다면. 그죠? 그죠? 이거, 아이디얼 게스 맞죠? 지금 아이디얼 게스의 가정을 따라갔잖아요. 이거 아이디얼 게스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리얼 게스는 어떻게 풀었어? 리얼 게스 우리 어떻게 풀었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 오늘 한 거는 오늘 알지만 어제 한 거랑 연결이 돼야 돼요. 어제 한 거, 엊그제 한 거, 엊그제 한 거랑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책 내에서 연결이 되는 링크도 굉장히 중요하고 책과 책 사이, 여러분들이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게 릴레이션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처음 했을 때 얘를 뭐라고 썼죠?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야? 이거 아이디얼 가스 아니요?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이디어 캐슬로 이걸 리얼 캐슬로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가 휴가 시절 바뀌어야 된다. 어? 느낌이 이상한데?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느낌에? 아, 전전 수업이었어? 전전 수업에서 전전 수업 왜 안 들어왔지 근데? 아, 코로나. 아, 죄송합니다. 아, 코로나가 있었네. 어쨌든 요게 리얼 게스죠. 요게 리얼 게스예요. 제가 지금 쓴 거는 다 그러면 언제다? 아이디어 게스에서다. 당연히 아이디어 게스에서는 볼일 바뀌면 안 되지. 섞였는데. 그죠? 그죠? 섞였다고 엔탈피가 바뀌면 안 되지. 섞여서 엔탈피가 바뀌었어. 이거 무슨 의미야?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었다. 잖아요. 키네틱 에너지는 당연히 그냥 템퍼러처랑 엄만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차치해야 되고, 그죠? 얘가 바뀌어버리면 무슨 의미야?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었다.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그죠? 근데 리얼 게스는 여기다 퓨 게스트를 도입하면 돼요. 그죠? 퓨 게스트를 도입한다는 거는 여기에도 어떤 상수들, 그죠? 우리가 리얼 할 때 쓸 수 있는 상수들을 도입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얘가 그냥 쭉 가서 이거잖아요. 요거 파이. 요 파이가 그냥 쭉쭉쭉 쫓아다니면 돼요. 리얼 게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끝까지 계산 속에서.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싶은 건 게스트는 너무 쉬우니까, 그죠? 게스트는 얘만 따라다니면 돼, 사실. 그죠? 얘만 따라다니면 돼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리퀴드를 좀 더 확장해서 보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퀴드에 대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똑같은 믹셔 에너지. 믹셔 에너지가 지금 믹셔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믹셔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 했던 부분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자, 그러면 게스의 케미컬 포텐셜은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 대충 이걸 지웠다. 일반이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게스고. 그럼 리퀴드는 어떻게 할 거야? 리퀴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 어떻게 알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할 말이 없다 라는 거죠. 그죠? 지금. 그죠? 그래서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을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서 리퀴드가 보인다 라고 하면 그냥 리퀴드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리퀴드가 어떤 프레셔와 템퍼러처 상에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상황이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가 저번에 앞에서 페이즈를 먼저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페이즈를 이용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죠? 자, 여기에 리퀴드가 여기 들어있어요. 리퀴드가 여기 들어있어. 그러면 이 리퀴드가 그냥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떤 공간에다가 리퀴드를 넣고 진공을 쫙쫙쫙쫙 뽑아요. 그럼 리퀴드가 어떻게 돼요? 베이퍼라이제이션 되죠. 그죠? 베이퍼라이션 되면 이 리퀴드는 여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죠? 이제 이 A랑 컴포넌트는 어디 존재하죠? 위에도 존재하죠? 그죠? 그럼 쭉쭉쭉쭉 진공을 뽑아. 그러면 베이퍼라이션이 되죠? 다 증발해요? 다 증발할 수가 없지. 그죠? 다 증발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증발해요? 그렇죠. 얘가 베이퍼프레셔에 도달할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증발을 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써보죠. 어떤 A라는 머티리얼이 리퀴드로 존재해요. 퓨어 리퀴드예요. 퓨어 리퀴드예요. 얘는 뭐랑 같아요? A라는 머티리얼이 가스로 존재할 때 퓨어 머티리얼이요. 얘와 얘 뭐가 같아야 돼? 이렇게 존재하려면 얘와 얘 뭐가 같아야 돼요? 케미컬 포텐셜이 똑같아야 돼요. 그죠? 얘네들의 케미컬 포텐셜이 똑같아야 이런 이퀴발런트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이 상황에선 똑같아요. 그죠? 얘가 뭔데? 플러스 RT P 제로에 P 그죠? 그죠? 아까랑 똑같죠? 근데 이때의 P는 아까랑 조금 다르죠? 이때의 P가 뭐죠? 어? 어, 이때는 Vapor Pressure예요. 그래서 리퀴드와 상평형을 가지고 있을 때, 상해평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압력을 쓸 때는 이건 다 뭐다? Vapor Pressure예요. 그냥 안 써 있어도 Vapor Pressure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땐 이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땐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믹스처로 존재한다. 만약에 믹스처로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미라는 물질 같이 넣어줘. 그죠? 믹스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진공은 밖에서 쫙쫙쫙쫙 뽑았어.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얘도 이베퍼레이션을 하겠죠. 그죠? 이베퍼레이션을 하는데 A는 이베퍼레이션을 나가는데 B는 안 나가나? B도 나가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겠죠? 여기도 이거 존재하겠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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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때 얘와 얘는 또 뭐가 같아야 돼? 케미컬 포텐셜 같아야 돼. 그러면 리퀴드는 이제 퓨어하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퓨어하게 있지 않아요. 이제 여기 있어야겠다. 얘는 이제 퓨어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퓨어하지 않아. 얘는 뭐랑 같아 근데? 얘 뭐랑 같아야 돼요? 어? 자, 뭐랑 같아야 돼 지금? 얘랑 같아야지. 얘랑 같아야 돼요. 각 이 컴포넌트의 깁스 브랜드는 이 컴포넌트의 깁스 브랜드 항상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레이쇼가 달라지겠지. 맞아질 때까지 얘는 빠져나가서 일로 옮길 거야. 일로 옮겨갈 거야.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응? 이 컴포넌트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과 얘 똑같은 컴포넌트, 얘의 케미컬 포텐셜 완전히 일치해야 돼. 그래야지 이 페이즈를 유지하지. 안 그러면 얘를 유지할 수가 없지.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누구냐? 얘는 다시 P 뭐? 어? 여기는 A랑 B가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서 A는 얘에 뭘 만족해야 된다? AB에 같이 있을 때 partial pressure를 만족해야 된다. 그죠? partial pressure를 만족해야 돼요. 근데 partial pressure인데 언제? vapor pressure에서 partial pressure를 만족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얘잖아요. 알고 싶은 게. 그죠? 우리는 얘를 알고 싶죠? 지금. 그죠? 믹스처에서 어떤 컴포넌트가 케미컬 포텐셜 뭔가, 리퀴드 상의 믹스처에서 케미컬 포텐셜 뭔가, 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얘 빼기 얘를 합시다. 얘 빼기 얘를 하면 이거는 여기서 얘 빼니까 이거 지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죠. 그죠? 얘에서 얘 빼죠. 그러면 RT P P A. 근데 이것도 vaporization, 이것도 vaporization pressure에서 LN 어디 갔어? LN 다 어디 갔어? LN 아 이거 아니죠. P A 이것도 vaporization, 이것도 vaporization. 맞죠? 그죠? 맞죠?
n은 다 붙였어. 맞죠? 그럼 이거 얘를 이렇게 섞어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가요?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저희가 get space에서 뭐였죠? 여기잖아요. 이거. 이거. 그죠? 여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거의 똑같죠? 지금? 시스템적으로. 얘나 얘나 별로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얘나 얘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델타 G 믹셔를 구해봅시다. 믹셔일 때 아까랑 똑같이 G 파이널은 뭐죠? NA 어? 뭐라? 뭐라? 플러스 NB 그죠? 그죠? 이니셜은 NA 이건가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그런가요? 여기서 이거 빼면 돼요. 그죠? 빼볼게요. 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봅시다. 요거죠, 요거. 요거. 얘가 제잖아요. 그죠? real state에서. 저기서 얘를 빼래. 그죠? 여기서 요걸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에서, 얘에서 얘 빼는 거잖아요. 얘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만 없으면 되나요? 얘만 없고 NA 붙이면 되네. 그럼 해보면 이게 뭐야? 델타 믹스 G는 어떻게 되죠? NA 얘 빼니까 RT LN P A P 플러스 NB RT LN P B, P 이렇게 되죠. 이거 아까랑 아까 본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느낌에? 느낌에 대단히 대단히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죠?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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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야? XA 이건 뭐야? XB 이거는 XB N 이거는 XA N 그럼 아까 똑같잖아.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게 틀렸겠지. 그죠? 이게 틀렸겠지. 이게 틀렸을 거야. 이게 왜 틀렸지? 기체 조사랑 H 조사는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지. 맞아. 그래서 틀렸어. 틀렸어. 이게 맞으면, ideal solution이에요. 다시 가봅시다. 다시. 이거 여러분 그려야 된다 했죠? 여기서 P에 관해서 썼을 때, 여기가 PA 스타고 여기가 PB 스타면 이렇게 이렇게 토탈 P 아? 그죠? 여기를 만족하는 게 뭐? 그치 다이얼 솔루션인데 여기는 당연히 다이얼 솔루션이지. 맞네 다이얼 솔루션이네. 여기 만족하는 게 다이얼 솔루션인데 요 이퀘이션을 만족한 요 이퀘이션을 뭐라고 하죠? 여기? 이거를? 라우스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죠?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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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베이퍼 프레셔에서 동시에 작동을 해야 돼요. 얘가 퓨어 머티리얼이잖아요. 퓨어 머티리얼. 그죠? 퓨어 머티리얼 때랑 그냥 얘랑 다 똑같아. 전부 다 똑같아. 그러면 요게 그냥 컴포지션이 돼요. 요게. 근데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 액체니까. 액체니까 그러지 않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맞아요. 그죠? 그냥 다이렉트로 쓰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칼큘레이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도입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베이퍼 프레셔를 이렇게 계산하면 맞을 리가 없어요. 그죠?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그걸 아이디어 솔루션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아까 제가 저기서부터 델타 믹스 G를 계산했죠? 이걸 보면 이게 NRT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걸 보면 각 A에 따라서 A의 조성에 따라서 Gibbs 브랜드가 어떻게 변하죠? 어떤 Gibbs 브랜드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지금 조성이 얘나 상관이 없다. 이쪽 끝이나 이쪽 끝이다 라고 하면 델타 믹스를 해봤자 뭐 퓨어할 때랑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퓨어할 때랑 똑같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럼 퓨어할 때는 얘네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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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할 수가 없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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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여기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잖아요 지금. 그죠?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다. 엔트로피는 네거티브 NR이잖아요. 네거티브 NR. 여기가 네거티브 NR로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여기 네거티브 NR로 바뀌잖아요. 이거 네거티브 NR이 몇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수지. 양수인데 얘가 델타 G 값이면 엔트로피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섞여. 그죠? 그죠?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네를 믹싱을 하면은 이 정도로 믹싱을 했어? 그러면 얘보다 이만큼 G 값이 떨어지잖아. 그죠? 이렇게 따지면 얘보다 이만큼 엔트로피가 올라가잖아요. 시스템 엔트로피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섞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기체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섞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액체는 조금 다를 수 있어. 왜? 내가 이거를 그냥 조성이라고 얘기하기에 껄쩍지근하거든. 그죠? 그죠? 얘를 그냥 조성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뭐다? 아이디얼하다. 얘가 아이디얼하면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믹스한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NR에 이거고 엔탈피 변화는 이거는 0이야 라고 쓸 수 있어. 그죠? 그죠? 에너지틱컬리 봤을 때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야 라고 쓸 수 있죠. 아이디얼하다면 얘가 컴포넌트 아이디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A와 A의 인터랙션, A와 B의 인터랙션이 똑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이것도 맞을 거예요. 그죠? 맞을 수밖에 없지. 얘가 베퍼레이션에서 날아가는데 인터랙션에서 똑같은데 다 똑같이 날아가겠지. 조성비가 똑같지. 그죠? 그죠? 근데 틀려먹었다고. 왜? 인터랙션이 다르니까. 그 다른 인터랙션을 그럼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을 때. 근데 다른 인터랙션이 어떻게 나타나?
만약에 인터랙션을 해. 인터랙션이 달라져. 그럼 포텐셜이 달라지죠, 지금. 그죠? 리퀴드에서는 포텐셜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게스에서는 이거야. 끝이야. 끝이야. 여기에 뭐 달라진다면 거기에 퓨가시티 코에피션트 넣어주면 돼. 그럼 대충 이거랑 똑같을 거야. 비슷할 거야. 어? 근데 리퀴드랑 달라져. 왜 달라져? 왜 달라져? 이거 뭐야? 인터랙션 때문이야. AB 인터랙션 때문에. 그지? 그 AB 인터랙션 영향을 주는 컴포넌트가 뭐야? 에너지에서. AB의 인터랙션이 영향을 주는 컴포넌트. 영향을 주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어? 얘가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진 데 영향을 주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건 내부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부 에너지가 달라지면 당연히 엔탈피가 달라지겠지. 엔탈피에 영향을 줘요. 그죠? 뭐가? 엔탈피가, 그러니까 퓨어하게 있을 때랑 같이 있을 때랑 엔탈피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죠? 퓨어하게 있을 때랑 같이 있을 때 엔탈피가 달라져. 그럼 델타 엔탈피, 델타 믹스 H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죠? 절대 0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데 얘 뭐랑 관계가 있다고 얘가? A와 B의 인터랙션 때문에 생긴다고. A와 B의 인터랙션. 그러면 A와 B의 인터랙션 때문에 생기니까 A와 B의 인터랙션은 결국 A와 B의 충돌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A와 B의 충돌 횟수는 뭐랑 관계가 있겠어요? 그치, A와 B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A와 B의 조성과 관계가 있어요. 조성과 당연히 비례하겠지. 어? 얘네가 충돌을 해야 달라지는 건데. 그죠? 그죠? 그 비례상수가 얼마냐. 어? 비례상수 모르지. 몰라서 그냥 알파라고 쓸게요. 어? 그럼 이건 충돌, 얘네 둘이 충돌하는 거니까 지금. 어? 그죠?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0이야. 그럼 이거 뭐야? 0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믹스를 했을 때 델타 H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건 믹스를 안 했다는 거니까 사실. 이제 하나가 도미넌틀리 1에 가까워. 그럼 하나가 도미넌틀리 0에 가깝겠죠. 그죠? 그러면 거의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가 도미넌트하게 있어.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믹스할 때 엔탈피 변화도 별로 없어. 그죠? 그죠? 이게 딱 2분의 1 때 제일 클 거 아니야, 이 값은. 그죠? 이 값은. 얘가 딱 2분의 1 돼야 이게 제일 커요. 그죠? 얘는 A와 B가 얼마나 충돌하느냐 관계가 있어요. A랑 A랑 충돌하는 건 관계 없어. B랑 B랑 충돌하는 건 관계 없지. 그건 퓨어 머티리얼이니까. 근데 A와 B가 충돌해서 나타내는 인터랙션과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믹스 엔탈피는 이거다. 자, 여러분. 어차피 리얼 스테이트는 다 가정이에요. 다 가정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자, 어떤 여기에 NA가 있고 NP가 있어요. 얘네를 섞었어. 리퀴드에서 얘네를 섞었어요. 섞었어. 섞었으면 아이디얼 섞었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얘네한테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얘네한테 몇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엔트로피가 늘어나. 엔트로피 늘어나는데 뭐 때문에 늘어나죠?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는 뭐 때문에 늘어나죠? 엔트로피는 당연히 늘어나겠지. 섞이면 뭐 때문에 늘어나? 리얼 프리덤이 높아지니까. 그죠? 경우의 수가 올라가니까. 그게 뭐야? 물질 구조가 랜덤마이징 돼서. 그죠? 물질 섞여서 랜덤마이징 되니까 벌크하게 볼 때 같은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게스든 뭐든 다 당연해. 똑같아. 무조건 똑같아. 그리고 뭐 때문에 바뀌어? 얘 에너지 스테이트는 뭐 때문에 바뀌어? 얘가 섞이면? 랜덤하게 되는 건 디퓨전 때문에 생기는 거고, 디퓨전 무조건 생기는 거니까. 또 뭐 때문에 바뀌어?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뭐 때문에 바뀌어? 액티비티? 액티비티라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인터랙션 때문에 바뀌어, 인터랙션 때문에. 얘와 얘, 몰라큘라 인터랙션, AB의 인터랙션. 그죠? AB의 인터랙션이 AA의 인터랙션과 BB의 인터랙션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 여태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인터랙션 때문에 바뀌어. 또 뭐 때문에 바뀌어? 또 뭐 때문에 바뀔 수 있을까? 인터랙션 때문에 물론 바뀌어요. 그 인터랙션이야. 인터랙션은 일종인데, 근데 인터랙션은 1대1로 인터랙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다대일로의 인터랙션도 가능하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하죠?
어떤 솔버트가 솔벤트에 들어갔어. 그죠? 솔벤트에 들어간 다음에 이 솔벤트의 전 솔벤트 전체와 내가 반응을 해. 그걸 뭐라고 하죠? 어? 그쵸. 솔베이션. 솔베이션 때문에 바뀌어. 클러스터링. 완전 클러스터를 형성할.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 엔트로피가 떨어지죠. 그죠? 왜? 자유도가 떨어지니까 클러스터라는 게 뭐죠? 외부에서 다른 애텀이 들어왔어. B라는 솔루트가 들어왔어. 그때 얘네 얘네 인터랙션 하는데 얘네 인터랙션에서 어떤 쉘을 형성하는 거죠. 그 쉘을 형성하면 어떻게 되죠? 이 쉘을 형성한 애들은 딴 데 못 가잖아. 얘네가 다른 데 가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딴 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당연히 엔트로피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엔트로피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그죠? 요거는 가스도 마찬가지야. 이거야. 이거. 이거. 얘는 엔트로피 영향을 줘. 엔트로피에. 그죠? 엔트로피를 떨어뜨린다면 시스템 엔트로피를. 얘는 뭐야? 얘는 뭐죠? 얘는 어디에 영향을 주죠? 얘는 엔트로피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클러스터링으로 엔트로피가 떨어지는 거는 익스페리멘탈로 봐야 돼요.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 부분도 보통은 무시해요. 요 부분을 무시하고 요거 두 개로 이해될 수 있다. 요거 두 개로 이해될 수 있다. 이걸 흔히 레귤러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레귤러 솔루션. 그리고 우리는 레귤러 솔루션을 이해하는 걸로 요 부분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엔트로피의 영향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클러스터링의 영향은 여기서는 이해하지 않을 거다. 보통 이해하지 않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experimentally 체크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러면 믹스드 엔트로피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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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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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뭐다? 요게 리얼 밸류다. 어? 원래는 제로여야 되는데 아이디얼리 제로여야 되는데 이거 리얼이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익세스 프로퍼티. 익세스 프로퍼티. 익세스 프로퍼티가 뭔가요? 그쵸. 익세스 프로퍼티가 리얼과 아이디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익세스 프로퍼티는 리얼 프로퍼티 빼기 아이디얼 프로퍼티요. 익세스 프로퍼티는. 그죠? 자. 아까 제가 랜덤마이징은 뭐라고 했죠? 랜덤마이징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는 그 엔트로피요. 그 엔트로피어나. 클러스터링은 그치. 클러스터링은 얘가 지금 얘가 아이디어 하잖아요, 지금. 그죠? 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익세스 프로퍼티인데 엔트로피의 익세스 프로퍼티예요. 엔트로피 익세스 프로퍼티. 그죠? 그죠? 클러스터링은 아까 말씀드렸던 AB의 인터랙션은 엔트로피의 익세스 프로퍼티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엔트로피 익세스 프로퍼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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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엔트로피 익세스 프로퍼티만 볼 거예요. 지금 볼 거예요. 볼 건데 보면 엔트로피가 저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다시 쓰면, 델타 G는, 델타 G는 뭐죠? H? 마이너스 T? S? 이건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델타 G는, 얘 더하기 여기죠. 그죠? 아이디얼리.
아이디어를 얘기 하겠는데 아이디어리 얘가 뭐랬죠? 0이라매 그죠? 얘는 아이디어리 뭐죠? 얘가 0이니까 아까 썼던 델타 G 맞아요. 그냥 아까 썼던 델타 G예요. 그죠? 그죠? 어? 얘는 아까 썼던 델타 G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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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N, R, T의 이거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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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아이디얼 밸류고 응? 이건 아이디얼 밸류잖아요. 그죠? 아이디얼 밸류인데 리얼 밸류로 보면 얘 리얼 프로퍼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 프로퍼티. 그죠? 여기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알파 XA XB. 그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게 얘죠? 얘 뭐예요, 그러면? 똑같네. 이렇게. 그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요거 어차피 그 임의해수잖아요. 임의해수. 이 시스템에 맞춰서 만든 임의해수. 그래서 요 임의해수를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어차피 NRT 이거 컨스턴트잖아요, 다.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델타 G라는 값은 용액에서 솔루션에서 델타 G라는 값은 NRT의 XA LN XA 플러스 XB LN XB 플러스 베타 XA XB로 나타나겠죠. 그죠? 베타는 실질값이요. 여기서 베타는 실질값인데 어쨌거나 리얼리스틱하게 봤을 때 믹스처의 깁스프레 에너지는 이렇게 바뀐다 에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뭔데? 엔탈피 변화 때문에. 그죠? 어? 자, 여기서 만약에 베타가 양수다. 어? 베타 양수다. 얘는 무조건 음수잖아요. 그죠? 그죠? 얘는 무조건 음수예요. 근데 베타가 양수면 이 전반적인 깁스프레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 델타 값이 올라가죠. 올라가요, 전반적으로. 그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 베타 양수다? 베타 양수면 어떻게 되죠? 엔탈피가 0보다 크다. 그죠? 엔탈피가 0보다 크다. 그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쵸? 엔탈피가 올라가니까 이게 흡열 반응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엔탈피가 올라가니까 흡열 반응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응이 잘 안 된다. 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반응이 잘 안 된다. 만약에 베타가 0보다 작다. 그거는 엔탈피가 0보다 작다. 발열 반응이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죠? A, B, 엔트랙션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죠? 잘 안 만들어지려고 한다. 얘는 A, B 인터랙션이 더 잘 만들어지려고 한다. 그죠?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요거를 그냥 아까 그렸던 기프 에너지 그 그래프에다가 동일하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는 XA든 카에이든 얘가 있고 여기에 G값이 있을 때 그죠? G값이 있을 때 델타 G값이죠. 델타 믹스처를 만들 때 G값이요. 여기를 찍고 그죠?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죠? 얘가 0 여기 0 그리고 떨어진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 믹스처가 섞이지. 그죠? 그죠? 근데 베타 값이 있잖아요. 여기 베타 값이 파시브로 커졌다라는 건 얘네들은 인터랙션을 잘 안 한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인터랙션에서 만드는 게 뭔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베타 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달라지겠죠. 그죠?
이 그래프가 당연히 이 베타는 얘가 1대1로 섞였을 때 1대1로 섞였을 때 제일 커져요. 이 숫자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부터 올라가겠죠. 이 가운데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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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0과 0의 라인이야. 0과 0의 라인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네를 5대5로 넣었어. 5대5로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5대5로 섞이겠지. 왜? 왜? 기프트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니까. 그죠? 이때도 5대5로 섞이겠지. 그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잘 안 섞여. 잘 안 섞이는데 섞여, 안 섞여? 섞여, 어떻게 섞여? 열을 가해줘. 열을 안, 왜 가해줘? 열을 가해주면 안 되지. 어? 천천히 섞여.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이렇게 될 때? 어? 비자발적으로 섞여. 안 섞이는 거지, 안 섞이는 거. 비자발적으로 섞인 거 안 섞이는 거지. 어. 이때는 섞이고, 이때는 안 섞여. 뭐가 다르죠? 이 두 개? 이 두 개 다른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되죠? 이 두 개 어떻게 되죠? 여기, 여기. 여기로 섞이겠지. 여기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5대5로 넣어도, 5대5로 넣어도, 여기보다, 여기보다 여기가 낮잖아. 에너지가. 그죠? 여기보다 여기가 낮으니까 이쪽으로 절반 가고, 이쪽으로 절반 가는 거지. 5대5로 넣어도. 그죠? 그죠? 여기가 한, 뭐, 여기가 한 3대7이고, 여기가 한 7대3이면, 어떤 건 3대7로 만나고, 어떤 건 7대3으로 낳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럼 무슨 말이죠? 페이즈가 세퍼레이션 된다. 7대3인 페이즈가 따로 있고, 3대7인 페이즈가 따로 있고, 얘네들이, 얘네들 밀도 차이에서 이렇게 있겠지. 그죠? 기름이랑 물을 넣고, 막 섞어. 막 섞어. 그 다음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층분리가 싹 일어나죠. 기름이랑 물은 거의 100% 100% 일어나겠지. 근데 조금은 섞여. 조금 섞이지만 이런 그래프야. 그러면 섞인 채로 분리가 되겠죠. 하나의 층은 7대3으로 섞인 층이 있고 하나의 층은 3대7로 섞인 층이 있고 얘네들이 정확하게 나눠진 층이 보일 거예요. 그게 페이즈죠. 그래서 이건 2페이즈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또 상평형에 대해서 다 다를 텐데 그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이때? 그죠? 좀 더 이쪽으로, 좀 더 이쪽으로 2페이즈가 생기겠죠. 그죠? 그죠? 얘가 0보다 낮다고 해서 일로 오지 않아요, 절대. 그죠? 그죠? 요 더 낮은 포인트가 있으니까 제일 낮은 포인트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페이즈가 세퍼레이션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우리가 배웠던 에너지가 프레셔와 템퍼러처에 코릴레이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레셔와 템퍼러처에 코릴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지. 그지?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variable 중에 두 개가 결정되면 결정된다 라고 한 거죠. 그죠? 두 개가 결정된다. 근데 앞으로는 아니다. 믹셔가 되면 조성 성분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거밖에 한 말이 없죠, 사실.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리액션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조성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조성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조성을 우리가 바꿔줬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줄이거나, 라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몇 시지? 5시네. 제가 사실,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늘 굉장히 중간중간 많이 끊기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까지 합쳐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